안녕하세요. 칼리오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김은아입니다. 칼리오페는 톱스타였고 카리스마와 포스가 넘치는 이사장 역할이죠. 그래서 약간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무표정한 연기로 그렇게 캐릭터를 잡았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헤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칼리오페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 편집하면 영화의 예고 멘트로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비슷한 점은 사실 저는 칼리오페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캐릭터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하고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푸근한 그런 캐릭터가 더 가깝고요. 좀 담고 싶은 게 있다면 왜 착한 사람도 포스 있고 뭐 카리스마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담고 싶네요. 저하고 비슷한 캐릭터는 사실 뭐 주인공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라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많이 덜렁거리고 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좀 느긋해요, 성격이. 그래서 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다른 캐릭터, 사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칼리오페 역할도 하고 돌스의 리리하고 마카롱의 베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딱히 뭐 다른 캐릭터까지 욕심이 나지는 않지만 좀 중성적인 캐릭터? 이런 걸로 해서 퍼플킨 멤버? 그래서 뭐 우린 충분히 멋진 소녀야. 좀 어울리나요? 네. 여러분, 샤이닝 스타 꼭 보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절 믿으시고 꼭 극장에서 보십시오. 전적으로 절 믿으시고 꼭 극장에서 보십시오. 비슷했나요? 5일 남았군요. 설마 샤이닝스타 극장판이 개봉한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직 예매 안 하신 건 아니겠죠? 네.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POP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킨의 탄생.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